10배 가까이 오른다던 뮤토코인은 히트코리아 거래소에 상장 후 큰 폭으로 하락했고 3개월 만에 상장 폐지됐습니다. 코인을 구매한 고객들은 큰 손해를 봤습니다. 1억 5천까지도 제가 들어봤고요. 그 위정부에 사시는 분들은 한 분이 이제 지인 지인까지 다 합쳐가지고 해서 2억 한 5천 정도? 80분에서 거의 90분 정도 되시거든요. 그분이 입은 금액만 피해액이 20억이 넘어요. 네, 방금 이 목소리가 투자자, 그 피해를 입은 투자자 목소리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이 피해를 입었던 곳이 허머 씨가 만든 히트코리아라는 곳인데, 이 히트코리아는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사람을 속였던 겁니까? 네, 전주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인데요. 네네. 히트코리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거에 네.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유명한 코인들 거래는 물론이고 이거 말고도 유명하지 않은 코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더라고요. 네. 이런 다양한 코인들을 상장시켜서 투자 성공을 약속했고요. 또 하나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 13만 원 정도 하는데요. 네. 이것을 단돈 5만 원에 판매를 해서 굉장히 파격적으로 이벤트를 열었고요. 네네. 그렇게 되면 이 이더리움을 가지고 5만 원에 사서 다른 거래소에서 13만 원에 팔 수 있으니까 8만 원 이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당장은. 그런 네. 것도 있고요. 또 가장 솔깃한 제안이 히트코리아가 만든 자체 그 코인인데 뮤토코인이라고 이건 배당형 코인이라고 합니다. 네. 갖고만 있으면 배당 이익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상장을 하게 되면 아마 10배 가까이 오를 거라고 이렇게 공언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일반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달 배당 이익이 그냥 들어오니까 네. 그리고 또 배당 수익은 이익의 50%나 주겠다고 공언을 했었습니다. 진짜 크네요. 네. 그리고 또 이게 또 사용 범위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약속을 해서 전주 한옥마을에 가면 이것만 가지고 가면 뭐든지 다 살 수 있다. 이렇게 약속이 됐다. 전주 한옥마을 측과 네. 이렇게 또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좀 인상적인 게 2,600만 원 정도 상당의 비트코인을 무료로 나눠주는 행사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뮤트코인을 자기들이 만든 자체 뮤트코인을 사게 되면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당첨자가 많긴 많았어요. 근데 대부분이 해당 직원들이었습니다. 해당 직원들이 히트코리아 네. 직원들. 예, 그리고 나서 또 한 10배 가까이 오른다는 그 뮤트코인이 상장 직후에 아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네. 상장 3개월 만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히트코리아 대표는 허 대표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피해자들은 수소문 끝에 거래소를 찾았습니다. 네, 허 씨, 허 대표 차인데. 어디? 맞는 것 같은데. 어디요? 저거요. 네, 허 대표 차 맞아요. 네. 어느 거 저기? 네, 저거 맞는 것 같아요. 저 사진을 그때 그 거야. 새 보금자리에 거래소 간판조차 달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곳에서 허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 뜻동안에 공지사항을 지켜준 게 뭐가 있어요? 나도 우리 이 회사 운영하려고 하면 한 달에 몇 천이 들어가요. 내가 먹고 도망가려고 쓰면 이미 먹고 도망갔고. 우리는 코인을 샀단 말이에요. 아니 그만 얘기하세요. 그 코인을 줘야지. 그거 내 거잖아요. 그걸 강제 환불이라고 하시라고 그러니까 왜 저한테 화를 내요? 내 것을 얘기하는 거래소 문 닫고 이 사람 잠적을 했어요. 네. 그래서 PD 수첩팀이 수소문 끝에 찾아가서 만났는데 자신은 오히려 도덕적으로 떳떳하다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까? 네.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에 걸리지 않아요. 네. 법이 없으니까요. 아 법이 없으니까. 자기들의 임의적인 네. 약속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아는 거죠. 그리고 사기라는. 근데 이분이 사기행위라고 이렇게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기라는 것이 묘해서 내가 지금 돈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갚겠다고 하면 또 애매해요.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네. 다른 또 이때 거래소 대표 같은 경우는 뭐 현재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네. 이런 분들이 어떤 특징을 아냐면요. 금융범죄는 형량이 낮아요. 네. 최대한 해봐야 3년형 정도고요. 대체로 집행유예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네네. 우리가 뭐 삼삼제도도 잘 알잖아요. 네네. 재벌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몇백억 원을 횡령하고 나중에 뭐 최대한 가야 3년 받는다. 잠깐 살다 나오자 뭐 이러니까. 네. 대부분은 집행유예나 이런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런 엄청난 몇백억을 횡령한 돈 가지고 그에게 변호사를 사요. 정관들. 정관들을. 이 대표 한 명도 부장검사 출신 정관을 사서 네네. 내가 곧 이긴다. 이렇게 네.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제 보니까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무려 한 200여 개 정도 된다고 하던데요. 네네.
이게 가능한 이유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가 뭡니까? 금방 말씀했지만 법제도가 없고요. 네. 누구나 마음먹으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현재는 누구든지 그냥 임의단체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먹고 지금도 여기서 제가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그렇죠. 사는 사람 파는 사람만 모으면. 그러다 보니까 200여 개 넘고요. 또 여기에서 어떤 수수료 이외에 여러 가지 시세 차익을 노리는 많은 세력들이 개입을 하는 겁니다. 너무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사실 아무나 그냥 마음만 먹으면 그렇죠. 설립할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해서 일평생 달려오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80대 노인이 목사란자가 20대 여성분 그 여성분이 성막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렇죠. 모태신앙이죠. 충성된 자의 자녀를 건드렸다라는 게 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목사님 호텔 왜 가셨습니까? 호텔 왜 가셨어요 목사님? 목사님! 기다려보는 거예요. 묘회로.